이건 명백한 거예요. 고지하고 계약서 다 쓰고 계약금 다 넣었는데 주행거리가 계기판이 이 실주행거리 아니다. 이거는 주거법상 불법이에요. 차는 어제 계약하셨어요? 예예. 예. 지금은 잔금을 다 치른 상태예요? 아니면 계약금만? 계약만. 계약금만. 네. 차는 괜찮아요? 좋진 않죠. 14년식이라 네. 주행거리가 얼마인데? 주행거리가 7만. 네, 7만 9천인데. 오, 좋게 탔네요. 아, 제가 어제 이걸 깜빡 놓친 거예요. 어떤 걸? 계기판 가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이 검사표 다 보니까 예상 중에 얼마예요? 다 되니까 15만 정도 돼. 나머지 사고 같은 거. 사고는 많지. 많다고요? 네. 대빵난 차. 굳이 왜 거기서 구하셨어요? 성능 기록분. 예,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주행거리가 중요한 게. 뒤에도 교환했고 앞에 예, 예. 양쪽에 앞에하고 여기 중간까지 센터 중간까지 먹었네요. 그래서 이게 전문용어로 예. 앞삼박이라고 그래요. 하고 유사고로 뜨고. 계약금 너무 많이 주셨다고. 주행거리가 7만인 줄 아셨어요? 네. 근데 그분도 딜러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했죠. 아침에. 아니, 몰랐으면 이거는.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미리 고지 안 하고 키로수만 알고 있었는데 취소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 취소 되죠. 왜 안 돼요? 되는데 다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무조건 취소돼요. 자기들 차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자기들 차를 보여줬다가 저 매도비 44만. 사기예요. 사기. 사기라고요. 네, 그래요. 이거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 다 좋다 이거야. 보주더라도 차만 괜찮으면 되는데 이거는 거의 대파 수준의 차예요. 앞에 프론트까지 딱. 그 처음 본 차량이 탑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차 말고 다른 차 없느냐. 수동 탑이 있다. 현대 거예요? 예, 예. 수동이에요 또? 예. 그래서 보러 가자 하길래 그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꼬인 거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집에 서류를 들고 가서 집에서 확인하니까 키로수가 메달만 가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키로수가 그렇게 된 건 맞는데 이거 뭐 합산 키로수 해봐야 13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불가하다 이거 환불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불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알려드릴 테니까 계약서도 하나도 안 보이게 쓰고 네,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림짐작으로 한 15만 책정되는 거지. 중간에 그렇죠. 검사 중간에 더 많이 떴으면 뭐 18만, 20만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판매 매입 잡지를 않아요? 매매 상사에서는 이런 거. 대파 났지. 주행거리도 불명이지. 아예 고지를 주행거리 불명, 계기판 교환 이렇게 고지를 해야 돼 원래.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처음에. 그럼 이거보다 훨씬 싸고 18년식이잖아요. 이런 거 하면 그래도 한 2년은 걱정 없거든요. 이거는 1년 안에 무조건 탈 생겨요. 묵어보고 요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제가 100% 환불하게 해드릴게요. 여기 저기 엘베 타고 지하 1층 내려가시면 김 과장이 다 왔대요. 모시고 가서 차 보여드릴게요. 네, 보고 있어요. 네, 녹화. 천천히 보고 오세요. 아유, 큰일 났거든요. 진짜. 계좌번호 입금 어디다 하셨어요? 계좌번호. 아, 걔가 적어주더라고 이렇게. 그 적은 게 어디서? 아, 그 서류까지 걔가 다 가져가서 파괴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여기에는 등록증도 줬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내가 얼마를 X만 넣고 뭐 여기다가 나머지 잔금도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싹 가져가서 없어버렸어요. 어제 넣은 거죠? 계약금 오늘 넣었어요? 어제요. 어제? 네, 어제 계약서 쓰면서 그냥 일단은 이건 받을 수 있고요. 시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계약서는 써놓고 일단 계약금 안 받을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 취소해도 상관은 없고요. 딜러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키로스가 내가 계기판 이걸 나한테 인지를 시켜줬어도 내가 계약을 안 했다. 여기 일단은 적어놨어요. 만약에 이제 확장 나면 차 계약금 넣어주시면 전체 금액. 이건 명백한 거예요. 고지하고 계약서 다 쓰고 계약금 다 넣었는데 주행거리가 계기판이 이 실주행거리 아니다. 이거 엄연히 주거법상 불법이에요, 불법.
연락 오면 바로 연락 드릴게요. 네. 조치를 해드릴게요.